안녕하세요, 장민호입니다. 2020년 미스터트롯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.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오늘이 12월 31일입니다.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을 2020년이었는데요. 다가오는 새해에는 좀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마스크 벗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일단 첫 번째로 바라고 있습니다.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2020년도 중반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고 계십니다. 중간에 많이 업로드를 못해드렸는데 2021년도에는 제가 더 열심히 뛰는 또 한 해가 돼야 될 텐데요. 유튜브 하면서 다른 채널들을 보니까 구독자 애칭을 정하더라고요. 저희 아직도 구독자 애칭이 없는 것 같아서 구독자 애칭을 일단 첫 번째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정하는 게 아니고 2021년도 1월 한 10일 안으로 유튜브 최초 라이브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그리고 그날 라이브를 하면서 장민호 유튜브 채널에 그 구독자 여러분 애칭을 그날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애칭이 나올지 저도 굉장히 기대되는데 누가 들어도 어? 이럴만한 좀 획기적인 어떤 애칭이 나왔으면 좀 좋겠습니다. 뭐 질문 있니? 나한테? 너가 구독자라고 생각하고 궁금한 거. 21년도 새해 계획이 따로 개인적인 계획이 있으신지. 개인적. 진짜 질문을 한 5천 번 받았거든. 첫 번째는 주어진 스케줄을 건강하게 잘 소화하는 거. 체력적으로 뭔가 탄탄하게 여러분 앞에서 좀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되니까 내년 되면 벌써 나이가 올해 해보고 싶은 거는 진짜 취미거리로는 도자기 한번 배우고 싶고 테니스, 배드민턴 이용대 선수랑 한번 쳐봤는데 나의 길을 찾은 것 같아. 난 청춘이라고 느끼고 계신가? 내가? 네. 나 완전 청춘이지 않냐? 청춘이 몇 살인데? 일반적으로 그 딱 나이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정관념이야. 청춘이 어딨어. 청춘은 지금부터지. 만약에 지금 청춘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오히려 청춘 전인 것 같아. 아니 나의 청춘은 아직 남아있어. 너 가야지. 극장이라고 그랬더니 누가 나한테 요새 극장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래. 뭐라 그래? 멀티플렉스라고도 많이 그런 사람이 있어. 야 그 너무한 야. 영화관이나 뭐 자동차 극장이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될 거고. 자동차 극장. 와 자동차 극장이라고 그러잖아. 자동차 멀티플렉스라고 안 하잖아. 봐봐. 극장에 맞는 걸로. 내년에 따로 뭐 음반이나 노래를 따로 내실 계획은 있으시지? 어차피 음악에 대한 욕심은 나는 누구보다 강하기 때문에 음반과 신곡에 대한 욕심은 정말 많아. 레코딩이 끝난 노래도 한 곡이 있고 녹음할 계획이 있어.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. 반말해도 저 친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좋은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건 확실해. 확실하지. 좋은 노래를 그리고 계속 찾아내고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. 내 좋은 음악을 만들어야지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인터뷰를 한번 인터뷰로 갑자기 진행된 인터뷰지만 자 요점은요 여러분 2021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2020년도에 힘들었던 한 해를 정말 씻은 듯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 제발 빨리 종식되기를 마음으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 장민호 채널 유튜브 구독자 명칭, 별명, 이름을 라이브를 통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. 2021년도 신축년 소띠인데요. 여러분 힘내시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. 저도 함께 응원하면서
꼭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 힘내십시오. 2021년도 화이팅!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